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밖에 아이들이 이슬을 먹고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이야, 진짜 이게 너 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계속 이제 작업하고 옆에 하우스는 월동이 안 되거든요. 옆에 하우스에 아이들을 내놓고 오늘 좀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쁜 아이들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와, 진짜 끝내줍니다. 푸에블라. 이 보자마자 반했잖아요. 와, 크기도 딱이고, 무게감이 그냥, 이야, 이 진짜 어떡합니까? 와, 끝내주죠. 이야, 그냥 저는 감탄만 합니다. 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어떡합니까? 예, 이렇게 영롱합니다. 묵둥이 푸에블라 만원입니다. 가격 진짜 착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그냥 진짜 끝내줍니다. 레드 샤크라. 예, 레드 샤크라. 이 묵음이 또 어떡합니까? 또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이 아이가. 딱 보면 느낌님이 또 달라요. 저는 날마다 새로운 아이, 또 보던 아이도 또 새롭게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눈에 딱 띄어 얘는 좀 다른데 이게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면 바로 데리고 와야죠. 가격도 이렇게 착하고 좋은데요. 그저 12,000원에 이 정도 사이즈의 아이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사이즈 좋다면 좋습니다. 뭐라는 거야? 예. 10cm까지는 안 돼도 10cm 가까이 되는 묵등입니다. 이 정도면 받아보시면 오우 소리 나오실 겁니다. 레드 샤크라 12,000원입니다. 예, 얘도 묵등인데요. 크고 있어요. 이 봄철에 묵으면서 마주룩한데 마루주카 마루주카 마주룩한 줄 알았는데 마주룩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예전에 그 정자 포트에 비싸게 12,000원에 쌍두로 있는 아이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보고 얘를 만나고 싶었는데 얘가 진짜 색깔이 이쁘게 빨갛게 돼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큰 무리가 되어서 왔습니다. 큰 무리가 되어서. 예, 이거 완전히 군생군생. 예, 너무 멋져요. 진한 빨갛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매력적입니다. 얘도 이제 자리가 없어서 정리를 하고 노숙을 시킬 건데, 아우, 짱입니다. 짱짱짱. 네. 마루주카 15,000원입니다. 읽기도 어렵네. 네, 제가 헤라가 그렇게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헤라가 요새 잘 없었어요. 헤라가 잘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군생으로다가 요 헤라가 보라보라 되는데 되게 고급스럽게 보라가 돼요. 예. 얘가 요 안에서 보라가 되는데 얍삽시리하니 얍삽시리하니 예. 요 헤라가 멋져요. 헤라가 진짜 이쁜데 많이 안 나와서 왜 농사를 많이 안 지는지 알 수가 없네. 이것도 분이 작잖아요. 또 넓은데 여러분들이 심어주시면, 식재하시면 또 이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쁜 아이를 보면 기분이 좋죠. 예, 헤라 7,000원입니다. 네, 룬데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 누군지 아시죠? 그린 서프입니다. 룬데리하고 꽃이 비슷합니다. 예, 룬데리보다 좀 강합니다. 룬데리도 참 이쁜데, 룬데리가 사실 여름에 조금 약하거든요. 이쁘기는 한데, 그래도 잘 키우시면 잘 키워요. 묵은 룬데리는 정말 이쁜데, 대신해서 그린 서프, 예, 소개합니다. 룬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더 강하고, 꽃도 이쁘고, 요 아이는 꽃을 보니까 요 아이는 꽃을 꺾으면 안 됩니다. 꽃을 다 보시고, 예, 꺾으셔도 됩니다. 예, 요 룬데리가 꽃 이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그린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네, 이 아이가 너무 싸게 나왔잖아요. 슈퍼노바. 지금 꽃을 다 물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면 예전에는 상당한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크기도 너무 좋고 이거 지금 꽃이 피면 슈퍼노바가 꽃이 이쁘기로 유명합니다. 예.
어떻게 심느냐면 휴지를 말아가지고 하시든지 신문을 말아서 하시든지 가시가 있으니까 그죠? 해서 심으시고 아니면 저는 마스크 있죠? 내가 쓰는 마스크를 둘러서 하니까 짱이더라고요. 약간 도톰하면서도 상처 나지 않고 슈퍼노바 8,000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언니들은 비쌉니다. 예, 얼마 전에 시집을 가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와, 끝냈습니다. 예, 코르데스 22,000원인데요. 이거 지금 이것도 큰데 이게 더클 수가 없는 상황이 이게 분이 이거 이분도 작은 분이 아니거든요. 큰 분인데 이큰 분이에요. 더 넓게 심어 놓으면 한 이거는 15cm도 안 되겠는데 20cm 정도 되겠는데 오늘 밤에 얘가 시집을 안 가면 애를 한번 그 분갈이를 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크게 확 펼쳐지는지 정말 이쁘고 좋습니다. 예전에 몇달 전인가 데리고 왔는데 완전 품질 났거든요.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다시 들어왔으니까 예 고려해 보시고 예 정말 밥 많은 아이들을 골라왔습니다. 코르데스 22,000원입니다. 아, 왜 요새는 대포멍이 안 오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고 코르데스 뭐 아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너무 누구냐 호빗땅에 2만원. 와 진짜 잘생겼죠. 잘생긴 호빗땅에 색깔도 이쁘고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쟤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가 우리 집에 언제 갈래? 이뻐져야 간다. 그러니까 이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예, 이뻐서 데리고 왔지요. 예, 호빗땅인 2만원입니다. 아이고야. 예. 너는 누구니? 여러분, 이게 대박입니다. 사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빼냐? 이게 한 몸인데요. 얘가 레드핑클 철화인데 정말 이쁘시잖아요. 보세요. 제가 토요일날 분갈이 몇개 하고 뭐 한다고 너무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이걸 떼내지를 못했네요. 이거 한번 떼내볼까요? 와, 진짜. 이렇게 하니까 떨어져. 억지로 떼면 안 됩니다. 억지로 떼지 마시고, 예, 살살 해갖고,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억지로 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누구냐? 이름하고 가격. 얘가 진짜 이쁘거든요. 레드핑클 철화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중에서 생얼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또다 생얼이 있어야 된다 하시잖아요. 생얼도 있어야 되고, 뭐, 예, 수영도 멋져야 되고, 그런 애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레드핑클 철화 18,000원입니다. 어머, 예. 레드핑클 철화는 키우기 좋습니다. 이거 뭐 하나가 어느 만큼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안 오죠? 예. 저만 알죠? 아시려나? 예, 나갈 겁니다. 네, 그 옆에 화이트버드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이뻐요. 화이트버드가 색깔이, 이야.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무거워서 색깔까지 이쁘고, 예. 와, 이게 또 분이 작잖아요. 여기 또 찡겨 있거든요. 분갈이 하면 또확 펴져서 여러분들이 요새 분갈이 이쁘게 하셔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는데 너무 이뻐요. 흐뭇해요. 꼼꼼하니 그냥 자만히 해서 보내주시는데 사진을. 어우, 예. 감탄스러워. 기분이 좋아요. 화이트보드 9,000원입니다. 네. 스타 렌스. 와, 이 피멍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 피멍이 듭니다, 피멍이. 진짜 이쁘네요. 이야, 짱입니다. 스타렌스, 예, 쌍두입니다. 여기에 꽃이도 되고 있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예, 아, 진짜 짱입니다. 스타렌스. 요것도 이쁜 분에다가 오늘 실방할 때 한번 식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하고. 예, 그러면 인물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아예 짱일 겁니다. 오늘 8시에 실방합니다. 예, 따로 광고를 여기서 합니다. 네, 아랑이 진짜 이쁘거든요. 아이고, 이거 저기 뭐야,
노숙했더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빨개지고 이뻐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아이를 어디 가서 더 구하고 싶은데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쁜데 하여튼 또 봅시다.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넘어갑니다. 네, 빨가질 예정. 여러분들 집에 가면 빨가질 예정. 레티시아 만화입니다. 풍성하죠? 끝내주죠? 이게 하나입니다. 와, 이 아이들 사이사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 하나가 만 원입니다, 만 원. 와, 아유, 키우시는 사장님. 애를, 이거, 고충을 얘기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쁜 아이들 저렴하게 데리고 싶은데, 그죠? 레티지아 마늘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이 아이 누군지 아세요? 블랙 타이거입니다, 블랙 타이거. 오늘까지면 6,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오늘까지 6,000원하고 저 어디에 숨어 들어갈 겁니다. 숨어, 숨어, 어디에로 숨어 들어갈 겁니다. 야, 진짜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예. 요 뒤에 가이아. 가이아도 오늘까지만 12,000원이고 얘도 숨어 들어갈 겁니다. 예. 오늘까지 들어가고 오늘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숨어 들어갈 겁니다. 분갈이를 탁 멋지게 해줬죠. 나는 하기 싫다 이러면 여기에 마사 슬슬 뿌려 갖고 집에 두시면 됩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리 샤넬. 아, 이두가 하나뿐이네요. 예, 이두가 하나뿐이고요. 예, 뿌리가 좋더라고요. 예, 1돈 6,000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늘까지만 소개하고 저 어디로 갈 겁니다. 예. 어디로 갈 겁니다. 예, 젤리 샤넬 6,000원, 8,000원입니다. 이야, 콜로라빈처라도 난리 아닙니다. 난리. 피멍이. 지금 아직 하엽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핀셋으로 딱 뽑아내고 하면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뭐가 그리 바쁜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몸이 진짜 10개였으면 좋겠다 하는 옛날 엄마들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콜로라빈트라, 12,000원입니다. 열심히 제가 이쁘게 키워보려고요, 이 아이도. 크게 멋지게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묵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쁩니까? 얘가 누구냐고요?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가 블루가 아니고 완전 핑크핑크예요. 아, 제가 이 아이 보고 깜놀했잖아요. 어떻게 너 이럴 수 있니? 이러면서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예. 최고, 최고. 예.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갖고 식재해 놓으시면 짱 멋집니다. 블루스카이 2만 원입니다. 사이즈도요. 너무, 나 진짜. 예. 어쨌든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너무 저렴한데 너무 묵어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할로윈인데요. 요렇게 묵어갖고 똘망똘망하니 요 아이들은요. 여름에, 여름 되면 자요. 잘 때가 더 이뻐요. 희한하죠? 오, 예. 오, 완전히 딱 식재해 놓으면 얼마나 이쁠까? 예. 하여튼, 요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지요. 예, 할로윈 5,000원입니다. 와, 이거 냉면 그릇이라 그러거든요. 예, 우리끼리 냉면 화분에다가. 솜니엄입니다. 대품입니다. 와, 대품입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예, 이게 4만 원밖에 안 해요. 이 얼굴 하나가요, 지금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이분도 지금 작아요. 20cm 가까이 되겠나? 예, 가까이 될것 같은데, 예, 이것도 작아요. 더 넓은데, 넓은 멋진 화분 있죠? 딱 식재해 주시면 짱입니다. 짱이에요. 와, 예. 와, 멋집니다. 솜니엄, 대품, 군생, 4만 원입니다. 네, 아이들은 아니나 밖에나 지금 토요일 물건이 엄청 와가지고 지금 정리를 다 못하고 오늘 또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또또
여러 가지 또 수업이 있어서 또 하고, 이거 홍등도 여기 나와서, 예, 비 먹고 햇빛 먹고 하니까 이렇게 짱짱하게 이뻐지죠. 홍등이 키우기 참 쉽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 밖에서 노숙한 아이들은 그냥, 예,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더 내고 싶은데 저이 천장을 다 뜯어야 되나? 예, 할 일은 많고 의욕도 있고 한데 시간이 그러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오늘도 살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복된 날 되시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실방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이쁜 아이들도 많이 데려가시고 실방에서 또 구입하시면 조금 더, 예, 좋은 소식들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